통계학 수업 중에서 두 번째 수업이죠. 두 번째 과목입니다. 토마스 홀완트가 지은 An Introduction to Statistics with Python이라고 하는 책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. 이 책은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. 285페이지, 그러니까 300페이지가 채 안 되는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파이썬과 그리고 R과 같은 언어를 써서 통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, 이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. 굉장히 짧은 책이고 그래서 에피소드 수도 굉장히 작습니다. 고작 25개에서 30개 정도에 끝납니다. 프리레퀴짓은 있죠. 통계 A가, 통계 과목 A 있죠. A가 프리레퀴짓입니다. 그 과목을 먼저 마치고 난 다음에 여기 수업을 보셔야 됩니다. 이 책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니까 교재로서 같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목차를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스태티스틱에 대한 간단한 얘기가 있고 파이썬과 그리고 R, 그리고 주파이트의 이용법도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. 아마 주파이트 이용법은 우리가 예전에도 이 수업 이전에도 아마 중학교 과정에서 공부를 했었죠.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뭐 별다를 거 없습니다. 그래서 이미 이전에 공부했던 것들은 좀 지나치고 해서 좀 비교적 빨리 수업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.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없고 단지 이제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만 공부한다는 것뿐이지 뭐 새로운 뭐 머리를 써가면서 할 그런 공부 내용은 아닙니다. 그럼 첫 번째 챕터부터 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